자, 반갑습니다. 예, 2023년도 4월 특강 오늘 보조지표 관련되는 부분 진행합니다. 9시부터 지금 11시까지 2시간 정도 진행되니까요. 참조하시고 특강을 실시간으로 못 들으시는 분들은 나중에 녹화 영상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예, 참조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정연방에서 진행되는 이제 이 특강은 총 이제, 8개 정도 카테고리로 진행을 하고 있죠. 지금 피보나치도 설명해 드렸고요. 돌파. 그 다음에, 바닥도 해 드렸습니다. 향후에, 오늘은 이제, 보조지표 관련되는 부분을 해 드리고, 다음번 이제, 매달 한 번씩 하니까, 5월달에는 뭐, 캔들 기법. 그 다음에 뭐 향후에 패드 시장 판단 기법, 그 다음에 재무제표, 그 다음 종목 발굴, 그리고 업황 관련되는 부분까지 연말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궁금하신 부분들이라든지 종목 그 진단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 채팅창에다가 올려주시면 참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4월 1일, 4월 첫 번째 날이고 토요일이죠. 날씨가 굉장히 뭐 쾌청합니다. 제가 있는 부산도 날씨가 좋아서 빨리 오전에 특강 끝내시고 뭐 나들이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소리 잘 들리시나요? 소리 상태. 예,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부터 11시까지니까 뭐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상황 봐서 한 템포 쉬었다가 갈 수도 있고, 바로, 빨리 끝나면, 빨리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지표.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주식 투자 초보들도 이 보조지표라는 말을 많이 좀 들었고, 근데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낯선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말 뜻에서 보면 보조지표니까 말 그대로 뭔가를 보조한다는 어떤 지표죠. 그러면 보조의 어떤 상대적인 개념으로 주지표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주식을 할때 기술적 분석을 배우실 때 여러 가지 이제 뭐 캔들도 있고 차트에 보시게 되면 거래량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오죠. 쉽게 말씀드리면 키움증권 기준으로 이 부분들이 이제 뭐 차트라고 보시게 되면 화면에 이런 가격을 나타내는 가격의 등락을 나타내는 이렇게 캔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캔들 위아래로 이렇게 여러 가지 선들이 있습니다. 점도 있고 그 다음에 아래로 보면 별도의 창으로 이 거래량 관련되는 히스토그램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아래에 보면 또 별도의 창이 있어가지고 뭐 ADX 공매도 수량, 외국인 보유 수량, 그다음에 스토캐스틱 이렇게 여러 가지 창을 설정해서 이 보실 수가 있죠. 그렇게 이제 차트 세팅을 여러 가지로 할수 있는데 이 키움증권 기준에서 이 종합차트에서 마우스를 가져가셔가지고 우측 클릭하시면 기본 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차트를 클릭해 보시면 이 차트 설정을 초기화하는 과정이 있죠. 거기를 확인을 누르시면 요렇게 딱 나옵니다. 금방 제가 했던 설정하고 완전히 좀 다르죠. 그러니까 기본 설정을 하시게 되면 차트에 요렇게 캔들과 이렇게 캔들 위아래 이렇게 선이 보이는데 이게 이제 보통 이동평균선이라고 하죠. 이동평균선과 아래 보면 이제 거래량 표시 이렇게 딱돼 있는 게 이제 기본 차트 설정입니다. 요런 부분들이 이제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주지표와 보조지표의 차이점 뭐냐면 주지표는 금방 제가 이제 보여드렸듯이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어떤 HTS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동일하게 가격의 어떤 등락을 나타내는 일본식 이제 차트인 캔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아래에 거래량이 표시됩니다. 이제 캔들은 그러니까 가격을 표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거래량은 얼마만큼 이제 그 각각의 가격에서 매수 매도가 이루어졌느냐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가격을 나타내는 캔들과 그다음에 볼륨을 나타내는 이제 거래량을 제외한 모든 게 보조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지표인 캔들과 거래량을 제외하면 모든 것이 보조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보조 지표의 종류에는 한 수백 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이 만들어지고 여러분도 나중에 이제 뭐 통계학 지식이 있다 하면 별도로 개인적으로도 만드실 수가 있고요. 지금도 많은 트레이더들이나 이제 보조지표를 생성하기도 합니다. 근데 수없이 이제 보조지표들이 많은데 크게 보면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뭐 용어에는 신경 쓰지 마시고 어떤 개념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느냐 이게 보시면 되는데 크게 보면 오버레이 지표라는 게 있고요. 오실레이터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오버레이라면 우리 학교 다닐 때 오버랩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그 국어 시간에 배우죠. 오버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화면과 어떤 화면이 중첩되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키움증권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이동 평균선이라는 게 이제 캔들하고 겹쳐져서 나타나죠. 그러면 주지표인 캔들만 나타나도 되는데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꺼져 있습니다. 기본 설정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클릭해서 삭제를 해버리면 요런 어떤 가격만 표시하는 어떤 주지표만 나타나는 어떤 이제 이 차트가 딱 있으면 뭔가 좀 허전하실 거예요. 예. 뭔가 좀 허전하다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래서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보통은 이렇게 기본 차트 세팅하면 이렇게 선이 이렇게 딱 꺼지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이동 평균선이라고 하는 것이 캔들하고 겹쳐져서 있다. 이렇게 해서 금방 소개해 드렸듯이 오버랩돼 있죠. 그래서 이제 오버레이 지표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동 평균선입니다. 요게 기본 설정이 돼 있고 나머지 오버레이 지표에서 오늘 이제 가르쳐 드리는 엠벨로프, 볼린저 밴드, 파라볼리 용어가 좀 생소하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동 평균선과 마찬가지로 캔들 위에 겹쳐져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버레이 지표다. 그러면 오버레이 지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캔들 차트 위에 겹쳐져서 나타낼 것이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대한자금, 코스모화학, HPSP 그렇게 해볼게요. 자, 오실레이터 지표. 오실레이터라고 하는 말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집에 많이 없죠. 요즘에 그 집에 시계 없는 집이 많은데 과거에는 어릴 때 추억으로 보면 집에 벽면에 이렇게 그 벽시계들이 다 있습니다. 벽시계를 딱 보면 그 아날로그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여기 12시부터 해가지고 뭐 6시, 1시, 2시 이렇게 하고 밑에 추가 있습니다. 추가 이렇게. 예. 추가해서 가지고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알람이 있으면 뭐띵 소리도 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요렇게 좌우로 일정하게 하는데 시계 추가 막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하지 않고 또 일정한 범위 내에서 왔다
같다 이렇게 하죠. 이 오실레이터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예, 수학 시간에 배웠던 뭐 사인 곡선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런 부분의 어떤 형태를 나타내는 게 별도의 창으로 MACD 용어에는 너무 뭐 집착하지 마시고 이 형태적으로 먼저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RSI 본인이 아시는 보조지표도 있고 난생 처음 듣는 어떤 보조지표도 있습니다. CCI, 스토캐스틱, 뭐 ADR, 볼륨 레이쇼, 뭐 DMI, ADX 이런 지표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서 이 중에서 오늘을 네 개를 설명해 드립니다. 엠벨로프, 볼린저 밴드, 파라볼리, 그리고 스토캐스틱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중요도가 떨어진다기보다는 어떤 걸 자기가 사용해서 하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네 가지 부분의 보조지표, 그러니까 오버레이 지표 중에서 세 가지. 이동평균선은 뭐 많이들 아시는 부분들이니까 일단 제외를 해놓고 오버레이 지표 중에서 3개, 그 다음에 오실레이터 지표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저희 이제 정회원들한테도 가장 많이 소개해 드리는 게이 스토캐스틱이죠. 그래서 스토캐스틱의 이 부분을 좀 소개를 해 드립니다. 이네 가지 정도만 아시면 앞서 소개를 해 드렸던 예, 이전에 특강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피보나치, 돌파기법, 그 다음에 바닥기법하고 결합하시게 되면 좀더이 상위기법인 피보나치 돌파 바닥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독자적으로도 보조지표 가지고 매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보조지표라고 했기 때문에요. 삼성전자 차트를 키움증권 기준으로 이제, 2021년도 1월달까지 나와있던 부분들을 차트에 표시하면, 요렇게 나옵니다. 앞서 제가 소개해드렸듯이, 주지표만 차트에 표시하면, 이 가격만 이렇게 표시하고요. 아래에 별도의 창으로, 별도의 창이죠. 별도의 창으로, 요런 어떤 막대 같은 히스토그램이 나와 있는. 그리고 좀 참조로 말씀드리면 가격에서 이 빨간색 색깔이 있고 파란색 색깔이 있는데 빨간색 색깔이 나와 있는 이 캔들을 양봉이라고 합니다. 양봉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시작가보다 3시 반에 끝나는 종가가 위로 가면 양봉이라고 하고 색깔은 빨간색이라고 하고요. 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음봉이라고 합니다. 음봉은 아침에 시작된 9시에 시작되는 시가보다 3시 반에 끝나는 종가가 낮으면 색깔로는 파란색이 칠해지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하시는 거래량에서 그러면 빨간색과 파란색은 또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전일보다 전일보다 거래량이 증가했으면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전일보다 거래량이 줄으면 줄죠. 막대의 어떤 크기가 줄면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거래량에서 나타낸다. 그래서 색깔의 의미는 캔들에서는 아침에 시가보다 종가가 높게 끝나면 빨간색. 그 다음에 시가보다 종가가 낮으면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이 거래량에서는 전일 거래량보다 커지면 증가했으면 빨간색. 전일 거래량보다 줄었으면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요게 이제
주지표에서 표시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지표에다가 기본 세팅을 하게 되면 요렇게 캔들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선이 꺼지죠. 요게 이동 평균선, 평균이 이동한다는 개념이죠. 뭐 특별한 개념은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에 이 선이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차트상에 종가 단순 이렇게 해가지고 2, 3, 5, 10, 30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다. 종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단순하게 요 2자라고 하는 것들이 제일 위에 이제 이렇게 선이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2자라고 하는 거는 그 그날 포함해서 오늘이 4월 1일이니까 4월 1일이니까 어제가 만약에 이제 3월 31일이죠. 그러면 2일 동안 한다면 오늘 거래가 없으니까 어제 기준으로 뭐 3월 30일 요렇게 이틀 동안의 종가를 단순히 더해서 나누면 2일의 이동 평균선이 나옵니다. 그걸 그냥 표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3이라고 돼 있는 거는 여러분이 보시는 날 기준으로 3월 31일 기준으로 3일이니까 그러면 3월 29일까지 들어가겠죠? 요렇게 종가를 그냥 3개를 더해서 3으로 나누면 3일 이동 평균선이 나옵니다. 그걸 연결해서 이렇게 곡선 형태로 꺼진 게 이동 평균선이죠. 그러면 이제 맨 뒤에 있는 30이라고 하는 것은 3월 30일 기준으로 거래일수로 30일 동안의 종가를 더해서 30일로 나누면 30일 이동 평균 값이 나오겠죠. 이런 부분들을 날짜로 해가지고 그냥 곡선 형태로 그어준 게 이제 이동 평균선입니다. 그래서 이동 평균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타내는 것은 전반적인 어떤 가격의 흐름들을 상승하고 있는지, 하락하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추세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주가를 나타내는 이 캔들이 요렇게 그 이동평균선 위에 있을 때는 지금 주가 흐름이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요렇게 차트상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2021년 1월 달까지 이때 삼성전자가 최고점을 찍고 그 뒤부터 떨어졌죠. 올라갈 때 보시게 되면 캔들이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이 부분 위에서 이렇게 놀면서 올라갈 때 이런 부분들을 상승 추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동평균선에다가 추가로 이제 마우스 우측을 표시하면 지표 추가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볼린저 밴드를 선택하면 캔들 차트 화면에 오버랩 되면서 오버레이제가 지표라고 했죠. 볼린저 밴드가 추가됩니다. 자, 이 부분을 실제로 한번 지금 해볼까요? HLB를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하시니까 HLB 기본 차트에다가 제가 오버레이 볼린저 밴드를 추가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마우스를 가져가셔가지고 이 화면에서 우측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표 추가가 뜨죠? 자, 다시 한번 키움증권 기준으로 차트 화면에서 지표 추가를 하나 누르세요. 누르시고 나면 여기에서 여러 이제 목록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볼린저 밴드를 찾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존 볼린저라는 분이 만드신 보조 지표인데요. 지금 뭐 돌아가신 분인데요. 자, 볼린저 밴드를 클릭하고 난 다음에 적용을 누르면 여기에 금방 없었던 보조 지표 선이 나옵니다. 제가 이평선을 한번 치워 볼까요? 이평선을 지운 상태에서 이 볼린저 밴드가 나타나죠. 자, 다시 한번. 자, 볼린저 밴드를 없애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표 추가. 자, 화면에다가
마우스를 가져가셔서 마우스 우측 클릭을 하시고 지표 추가를 누르시면 키움 점검 기준입니다. 다른 점검사도 비슷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목록에서 영어로 볼린저 밴드를 클릭하시고 적용을 누르시면 자, 없던 선이 나오죠. 어떻게 나타납니까? 별도의 창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캔들하고 겹쳐서 나타나죠. 그래서 오버랩 되면서 나타나는데, 그래서 오버레이 차트이기도 하고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캔들 위아래로 선이 세 가지가 나오죠. 요 가운데 선을 중심선이라고 하고, 위에 선을 상한선이라고 하고, 여기를 하한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심선이 이게 근데 뭐 우리 이평선에서 20일 이평선하고 똑같아요. MA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빙 에버리지 이동평균선을 짧게 표현할 때 이렇게 하고요. 위에도 보시게 되면 볼린저 밴드 중심선은 20이라고 돼 있죠. 예, 요 2라고 하는 건 이제 표준 편차라고 뭐 보시면 될것 같은데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게 상한선, 하한선. 요렇게 표현되는 게 이제 볼린저 밴드입니다. 이제 볼린저 밴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논리인지보다는 볼린저 밴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보조 지표를 이걸 가지고 뭘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지 이 부분들을 이제 아는 게 이제 중요한 거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지금 나타나는 부분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오버레이 지표 중에서 엔벨로프도 있습니다. 영어로 엔벨로프라고 하면 봉투예요, 봉투. 요즘에 여러분들 그 이메일을 많이 사용하시니까 우편을 많이 안 사용하시는데 이뭐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뭐 부조를 할 때, 축의금이나 뭐 이런 거할때 이제 봉투에 넣지 않습니까? 그럼 봉투를 보시게 되면 봉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봉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예. 그리고 봉투의 가운데 이렇게 선이 쫙 있으면서 요런 식으로 이제 봉투가 나오듯이 엔벨로프는 앞서 보여드렸던 이 볼린저 밴드는 이렇게 울퉁불퉁하죠. 이 범피하게 좀 나타난다면 엔벨로프는 매끈하게 나타납니다. 자,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볼린저 밴드 선을 어떻게 지우냐면 아무 선이나 이제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게 뭐 중앙선에 이렇게 표시하셔도 되고 상한선에 마우스를 가져가지고 그 접점에다가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요렇게 검은색 어떤 이제 닷점 같은 게 이렇게 세개 표시되죠. 요런 상태에서 이제 키보드에서 딜리트를 누르시면 없어져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요 상태에서 예, 딜리트를 하면 볼린저 밴드 선이 없어집니다. 그죠? 요 상태에서 다시 이제 마우스를 가져가서 우측 클릭, 지표 추가. 여기에서 이제 엔벨로프를 한번 세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팅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기의 어떤 필요한 보조 지표. 그럼 엔벨로프는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에 보면 엔벨로프가 있습니다. 선택을 하시고 목록에서 적용을 하시면 이렇게 여기에도 보시게 되면 중심선은 20이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6이라고 하는 게 중심선에서 위아래로 예, 6%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이 저항선과 지지선의 어떤 부분을 나눈데 여기는 엔벨로프하고 볼린저 밴드의 차이점은 중심선에서 엔벨로프는 일정합니다. 가격 차이가 예, 구분되지 않고 이렇게 일정하게 나오고요. 자, 볼린저 밴드를 다시 한번 세팅 한번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선에다가 예, 나타나게 하고 난 다음에 볼린저 밴드를 추가를 해보시면 볼린저 밴드는 선이 어떻습니까? 중심선하고 해서 여기는 조금 확대되는 구간도 있고 좁아지는 구간도 있고 막 그렇죠. 아까 엔벨로프는 일정했는데 여기에는 보시게 되면 볼린저 밴드 폭 자체가 증가되고 줄고 이렇게 주가의 어떤 등락에 따라서 변하는 형태로 만들어진 거고요. 엔벨로프는 그런 게 아니라 일정합니다.
그래서 엔벨로프가 먼저 나왔고요, 과거에. 이 엔벨로프였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볼린저 밴드가 만들어졌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지금 나타났고요. 각각의 어떤 보조지표를 쓰는 용도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엔벨로프도 이렇고요. 그 다음에 파라볼릭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파라볼릭자는 이렇게 PSAR로 나타납니다. 이 파라볼릭, 스탑앤, 뭐 리버스 요렇게 해서 PSAR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전문가님이 파라볼릭도 있다고 했는데 파라볼릭 찾으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다시 이것도 한번 치워볼게요. 자, 파라볼릭을 세팅하기 위해서는 지표 추가. 파라볼릭을 막 찾는데 그럼 P니까 P에서 막 파라볼릭 찾는데 없습니다. 파라볼릭이 왜 없지? P 파라볼릭이니까 PA로 시작되는데 그게 없죠? 파라볼릭자는 요렇게 PSAR로 찾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클릭하시고 난 다음에 적용하시게 되면 앞에는 선으로 나왔죠? 이 엔벨로프라든지 볼린저 밴드는 선으로 나왔는데 파라볼릭은 점으로 나타납니다. 캔들 위로 나타나는 점이 있고 캔들 아래로 나타나는 점이 있어요. 요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파라볼릭입니다. 예.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오버레이 지표 세 가지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오실레이터 지표 중에서 스토캐스틱도 있댔죠. 제가 이제 스토캐스틱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일종의 전업 투자는 아니더라도 자기가 저기 좀 장중에 모니터를 좀 지속적으로 볼수 있는 분들, 그러니까 직장인인데 내가 저기 좀 집중해서 보기가 힘든 분들은 단기 매매를 하기가 어렵죠. 예, 단기 매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집중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뭐 회의를 들어간다든지 오전에 바쁘다 이런 분들은 단기 매매를 하기가 조금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피보나치라든지 돌파라든지 기법을 알면 단기 매매를 구사를 할수 있는데, 단기 매매에 좀 이제 좀 최적화되어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 스토캐스틱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오전에 좀 집중할 수 있다, 그리고 단기로 뭔가 수익을 내려고 한다 이런 분들은 이 스토캐스틱을 반드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토캐스틱을 이제 추가하게 되면 여기에 나타나는 오버레이 지표가 아니라 오실레이터 지표는 별도의 창이 나옵니다. 아래에. 그러니까 이 거래량을 나타내는 이 거래량을 나타내는 창 아래에 별도에 뜨죠. 자, 이 부분 한번 차트상으로 구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HLB를 딱 놔놓고 제가 스토캐스틱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표 추가를 들어가죠. 지표 추가로 들어가셔가지고 요 목록 중에서 스토캐스틱을 찾습니다. 자, 굉장히 많죠. 저희가 지금 한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어떤 보조지표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많이 알면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식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김밥천국이 좋으신 분들 김밥천국에 가보시면, 김밥천국을 뭐 폄하한다든지 이런 생각은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밥천국에 가면 메뉴가 엄청 많습니다. 진짜 김밥천국에 가보신 분들 알겠습니다만 진짜 메뉴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예. 또 시키면 또 금방 나오긴 나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이제 다양성을 가진 어떤 식당이 있고, 그 다음에 전문점이 있죠. 전문점을 가면 뭐 칼국수 전문이다, 김치찌개 전문하면 메뉴가 몇개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좀 전문적인 점을 가시게 되면 그 스페셜한 어떤 맛을 볼 수가 있죠. 김밥천국은 메뉴는 다양한데 다양함에 비해서 이제 전문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보조지표가 수백 가지가 있는데 이걸 다 알면 좋냐? 뭐 모르는 것보다 아는 거는 좋습니다만
굳이 몰라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자기한테 특화되어 있는 마치 주식은 그러니까 김밥천국 같은 형태로 공부하시기보다는 뭐 무슨 무슨 전문점 요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숙련도 면에서는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려고 시간과 뭐 노력을 투여하기보다는 하나를 제대로 아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본인이 매매를 하신다든지 할때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막 이것저것 다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실전에 가면 자기가 잘 다루는 것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편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러면 HLB에서 스토캐스틱 항목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근데 스토캐스틱 항목에 딱 들어가 보면 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스토캐스틱 오 스토캐스틱 이랬는데 오 패스트도 있네, 슬로우도 있네, 오실레이트도 있네. 세 가지가 있죠. 근데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초보 입장에서 보면 그 단타를 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패스트를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윙. 스윙은 그냥 단기 개념은 보통 제 기준으로 보면 그한 5일 이내에 끝나면 패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일 넘어서 한 달까지 보면 이제 슬로우를 보통 쓰시면 됩니다. 이게 일봉에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뭐 분봉에 적용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단 패스트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패스트를 넣어서 딱 적용해 보면 달라지죠. 별도의 창이 나오면서 아까 제가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오실레이터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시계를 생각해냈죠. 벽시계 보면 왔다 갔다 왔다 이 범위 안 넘어나죠. 시계가 예, 왔다 갔다 요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시계가 있고 항상 일정한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시게 되면 요 범위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75를 기준으로 이렇게 선이 하나 있고요. 25를 기준으로 아래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이렇게 색깔이 칠해지죠. 색깔이 칠해지죠. 이렇게 색깔이 칠해지죠. 그 다음에 아래에서도 보면 25 밑으로 내려가면 색깔이 칠해지죠. 색깔이 칠해지죠. 일정한 범위를 넘어가면 요 75를 넘어가게 되면 가열이라고 하고 이거를 매도 시그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스토캐스틱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는 말은 단기를 할 때, 스토캐스틱은 추세 지표가 아니니까 여러분이 추세로 내가 들고 있을게요, 뭐 이렇게 추세로 떨어집니다. 이걸 표시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월화, 수, 목, 금, 토가 있으면, 금요일 정도 되면 굉장히 기분이 좋죠. 목요일 정도 되면. 왜냐면 이제 금요일만 지나면 주말에 이제 쉬는 직장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만 지나면 굉장히 해피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이 굉장히 힘들죠. 왜냐면 쉬고 난 다음에 월요일 화요일 날 일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주일 안에도 이렇게 주기가 있듯이 주가라고 하는 것도 일정한 기간 동안에 스토캐스틱은 그런 개념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스토캐스틱 논리가 일정 범위 내에서 현재 주가가 일정 기간에 고점보다 위에 있으면 좀 비싸다. 일정 기간의 가격의 어떤 변화보다 밑에 있으면 좀 싸다. 요렇게 그냥 표현을 해서 만든 지표입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보면 HLB를 봐도 뭐 이런 구간에서 사면 이런 구간에서 사면 이런 구간에서 팔면은 수익이 나죠.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사면 이런 구간에서 팔면 수익이 나죠. 그 지금은 또 보면 사라는 구간에 좀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다가 이제 금요일 날 양봉이 나오니까 또 이게 스토캐스틱이 올라가는 걸 보일 겁니다. 그죠? 예, 요런 식으로 이제 표현되는 게 스토캐스틱이니까 단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째 보면 명쾌하게 보이죠. 왜냐하면 색깔에서 사면 되니까. 이해되세요?
색깔이 아래로 칠해졌을 때 매수로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어려운 부분이 종목을 선정하고 나면 언제 사야 되는지, 어떤 가격에 사야 되는지를 좀 알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스토캐스틱은, 이런 부분들을 나름, 육안으로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유용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알아놓는 것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보조지표는, 보조지표 중에서 특히나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에는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유용한 어떤 매수와 매도 시그널을 보여준다고 하는 차원이 굉장히, 예, 도움이 되는 어떤 구간이죠. 항상 보시게 되면 나름 고점 구간에서 얘가 시그널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죠. 이 6개월 동안의 차트에서 보시게 되면 매도 시그널을 얘는 지금 몇 번을 보여줬나요? 한 6번 이상을 보여줬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보조지표 하나 아는 것이 그러니까 들고 가려고 하는 바이앤홀드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만, 자기가 매매를 중심으로 뭔가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요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토캐스틱 패스트를 추가했다는 말은 슬로우하고 좀 다르죠? 슬로우를 한번 넣어다 드리면, 예, 조금 더 차이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네 가지 지표 중에서 먼저 볼린저 밴드부터 아까 좀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좀더 이제 자세하게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우시는 지표는 오버레이 지표 중에서 볼린저 밴드, 그 다음에 엔벨로프, 그 다음에 파라볼릭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 중에서는 스토캐스틱을 배우십니다. 예. 네 가지만 배워도 괜찮은데요. 자, 이 볼린저 밴드에서 이 볼린저는 사람 이름입니다. 이분이 실제로 존 볼린저예요. 돌아가신 분입니다. 존 볼린저의 이제 83년도에 이제 볼린저 밴드 기법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이존 볼린저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존 볼린저는 이제 돌아가신 분입니다. 83년도라고 하면 이때 이제 뭐냐면 주식시장 자체가 1980년도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 잘 알겠습니다만 이 미국의 금리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굉장히 이제 금리를 파격적으로 올릴 때입니다. 예. 존 볼커라고 하는 그 앨런 그린스펀 이전에 이제 연준 의장이 미국의 금리를 단기간에 뭐20% 올려가지고 주가가 이제 좀 나름 폭락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가 되는 지점이 이제 1983년도인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000년도까지 장기적인 어떤 인플레이션 없는 상태에서 이제 금리단을 이제 인하면서 장기 상승을 하게 되는 어떤 시점에서 뭐 요런 어떤 볼린저 밴드 그리고 컴퓨터의 도움이 보조지표에서는 상당히 중요했는데요. 83년도 같으면 PC가 이제 보급이 본격적으로 되는 구간이고 통계학적인 어떤 이런 기법들이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때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보조지표 관련되는 부분들은 좀 낯선 부분이었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저 당시에 보조지표라고 하는 것은 PC의 어떤 보급과 시장의 어떤 부분 그리고 이제 70년대 이제 증시가 안 좋았을 때 기존의 어떤 이제 시장보다는 뭐 선물 시장이라든지 이런 어떤 대체 시장들이 성장하면서 이루어왔던 부분들인데 이런 보조지표들이 이제 주식시장에도 본격적으로 이제 보급이 되는 때였습니다. 그렇게 배경을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앞서 이동평균선은 가장 고전적인 어떤 흐름이었는데 이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엔벨로프도 나왔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볼린저 밴드도 나왔댔죠. 그래서 20일 이동 평균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아래로 쌓여있는 밴드입니다. 가격이 어떤 밴드인데, 이 폭이 일정한 게 엔벨로프라고 했죠. 근데 볼린저 밴드는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좀 통계적인 용어입니다만, 조금 이제 우리 수학 시간에 배웠던 표준 편차를 반영해가지고, 변동성이 이제 포함되어서 나타내는 어떤 밴드 지표로 이제 그 반영한 게 이제 볼린저 밴드다. 요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런 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그 볼린저 밴드를 그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데요. 이제 볼린저 밴드는 주식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제가 이전에 돌파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이 급등 종목에서 볼린저 밴드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박스권 매매에서 사용하는 것들도 있는데요. 급등 종목에서 볼린저 밴드를 많이 쓴다. 그리고 돌파 종목이 조정을 할때 볼린저 밴드 하단선에서 터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볼린저 밴드를 반드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시세가 강하게 나오는 어떤 종목들이 아닐 때는 볼린저 밴드가 그렇게 크게 사용되지가 않고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좀 급등하는 종목 있죠.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라든지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이 흐름이 굉장히 강한데,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한번 이게 기본 차트랬죠? 이 기본 차트에서 볼린저 밴드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를 넣으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볼린저 밴드를 쓰면 이런데 이 선을 조금 제가 고쳐 볼게요. 이 상한선에 있는 색깔을 너비를 좀 바꿔 보고요. 하한선의 색깔은 파란색으로 바꾸어서 너비를 바꿔 보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요 가운데 선이 이제 20일 이평이고요. 요 위에 빨간 선이 이제 상한선. 그다음에 요 밑에 파란 선이 하한선입니다. 자,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하한선이 지지선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강한 종목들을 한번 넣어 보면요, 뭐 포스코 케미칼도 강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잘 한번 보세요. 주가가 이렇게 이런 지점을 제가 돌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지점이 이제 돌파인데요. 돌파 이후에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볼린저 밴드 하단선이 지지선이 되거든요. 자, 주가가 급등하니까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선도 따라서 올라오죠. 예. 자, 주가가 급등하면 볼린저 밴드 하단선도 따라서 파란색이 이렇게 따라서 올라갑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따라서 올라가요. 따라 올라가고 향후에 이제 주가가 계속 올라가진 않으니까 올라갔다가 이제 주춤하면 이 파란선이 이제 따라서 올라오죠. 따라서 올라오다가 자, 이런 부분이 오죠. 이런 부분이 오면 여기가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죠. 자, 위에가 여기가 21 이평이죠. 보통 여러분들 21 이평선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초보자분들이 기술적 분석 책 같은 걸 보면 이게 뭐 생명선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실 겁니다. 얘가 깨지면 주가가 뭐 깨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 급등하는 종목에서는 21이평선의 어떤 지지 흐름도 있습니다만, 볼린저 밴드 하단선의 지지 흐름들이, 실전에서 많이 벌어져요. 그러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요게 이제 작년 9월 달입니다. 이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살짝 좀 내려갔다가, 지지하면서 올라가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또 작년 12월 달에 여기에서 이제 21이평선에서 여기는 좀 지지가 안 됐다가
한두달 정도 행보하고 있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죠. 그리고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도 보면 볼린저 밴드 올해 2월 달이죠. 볼린저 밴드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또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실 겁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 하단선이 급등하는 종목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역할들을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LNF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2차 전지 관련주죠. 예, 최근에 이제 급등할 때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자, 여기에서 이제 요런 어떤 구간들이 돌파입니다. 이게 이제 작년 2021년도 예. 좀더 길게 보면 2차 전지라는 종목들이 코로나 때 이제 급등을 할때 보시면 여기 이제 코로나 때죠. 코로나 때 이제 거의 지금 10배 이상이 올라간 겁니다. 한몇년 동안에. 이때가 이제 돌파가 나왔죠. 25,000원대 나왔으니까 저때 잡으신 분은 10배 이상이 지금 한 3년 동안에 나왔는데 여기 중간중간에 보시게 되면 볼린저 밴드 하단 부근에서 그러니까 21이평의 어떤 지지가 아니고요. 볼린저 밴드 하단 부근의 어떤 지지 흐름들을 계속 이제 확인하실 겁니다. 예. 그죠? 주가에 올라갈 때 파란 선을 좀 중심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도 LNF 같은 것도 볼린저 밴드 하단 부근에서 지지를 받다가 그 다음에 좀 이제 그 가격 조정을 좀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계속 급등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볼린저 밴드 하단 부근에서 지지 흐름을 하면서 올라가죠. 네. 볼린저 밴드 하단 부근에서 지지를 하면서 올라가는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 하단 부근에서 이러한 흐름들을 계속 확인할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또 이제 하고 난 다음에 하단 부분에 지지를 받으면서 또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들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하락 구간에서는 볼린저 밴드 낮았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을 또 지지받으면서 최근에 다시 또 넘어가는 흐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 하락 국면이라든지 박스권에 있는 종목들은 볼린저 밴드를 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주로 이제 사용하는 어떤 종목군들은 급등하는 종목에서는 볼린저 밴드를 하단 부근에서 지지 형태로 살펴보시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어떤 결과를 낼 수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스토캐스틱 관련되는 부분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요. 지금 이제 한 45분이니까 한 48분 정도 됐는데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